6시 성업 중인 가게. 살이 오른 제철 키조. 큼지막한 관자가 딸려 나온다. 개시 전 긴박한 작전을 방불케 했던 조개 공수 덕택에 손님 눈맛부터 사로잡는 조개들. 노력한 수고만큼 손님들은 싱싱함을 얼마나 느낄까? 아, 우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음식 안 보고 아니 싱싱한데요? 네, 싱싱해 살아있어요.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조개, 굽는 방법도 다르다는. 여기 뭐 조개 굽는 기법이 따로 있어요. 깔끔하게 빨리 굽는 거라 안에서 굽는. 아, 일단 조개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큰 조개들은 불이 좀 센 주변으로 하고요. 그런 작은 조개들은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좀 몰아가지고 예,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거의 이런 작은 조개는 뚜껑이 열리면 익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전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기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뚜껑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전복은 익은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네. 아 이렇게 아, 딱 떨어졌네요. 네, 딱 떨어지죠. 아직 덜 익은 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야들야들 조개 굽는 법. 키포인트는 중약불에서 은은하게. 근데 조개가 진열되어 있는 수조가 아니라 그 앞 진열대에서 열심히 뭔가를 고르고 있는 손님들 발견. 거기 또 뭐가 있는데 그래요? 이 가게에 조개만 있는 게 아니었다. 잔치상 절이 갈아 차려진 부식들 수십 가지 꼬치구이까지 무한 리필이란다. 양념 치장 맞힌 오징어 버터구이에 낙지 호롱이까지 손님 유혹하는 부식이 지천이다. 메뉴 개수가 한 몇 가지 정도 돼요 하루에? 60가지. 그렇게 해서 남아요? 장사가 돼요, 이게? 많이 팔면 아무래도 뭐 손해는 안 보겠죠? 손님 위해 준비한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돼요. 20여 종 조개에 60여 가지 부식까지 뱉어질 일만 남았다. 전체 그냥 완전히 다 뭐 육해공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못 먹는 사람들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한쪽 벽에 걸린 또 하나의 플래카드. 바로 무한 라면. 여기서는 라면도 급이 다르다. 조개 굽다 말고 여기저기 호로록 소리 빗발치는 이유가 있는데 취향대로 조개 골라 넣으면 차원이 다른 해물라면 완성. 밖에서는 이런 고급 라면 엄두도 못 내.